그때 이등 방문은 풍수지리에 능한 지관 한 명을 동행했어. 그가 바로 훗날 1719 부대의 사단장이 된 하야시 나츠오였어. 그들이 처음 서울에 입성한 날 이등 방문은 당장 천황에게 편지를 썼다. 바로 삼각산 때문에 주산인 북한산과 서쪽의 인왕산 그리고 동산인 남산을 갖춘 완벽한 지세임으로 침략을 서둘러야 한다고. 완벽한 지세는 또 뭐야? 쉽게 말하자면 이 세상엔 우주의 전기를 빨아들이는 딱 세 개의 문이 있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로마의 바티칸, 그리고 한반도의 서울. 이 세 곳은 앞으로 세계를 통치하려는 자들에겐 꼭 획득해야 될 필수 관문과도 같은 곳이야. 만화 같은 얘기고. 어쨌든 안중근에게 이등 방문이 저격당한 후에 혼자 남은 하야시는 1719 부대.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화로웠고 우리가 겪었던 것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진 듯. 카피캣과 캔버스 그리고 더키, 이들의 희생을 끝으로 더 이상 하야시 나초를 쫓는 4인방이 탄생되지 않기를 소원한다.